아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웃네요. 아이고, 정우이놈. 야가 문제다. 내 죽음은 야를 위하노. 왜 그래? 나도 있고 언니 그리고 정철이도 있잖아. 정이 정철이가 행여나 형제지간도 내 불편함은 관계 오래 못 간다.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나? 사람 사는 게 더 똑같아? 하기사 네 같은 딸이 어디 있노? 그런데 약까지 너한테 못 맡긴다. 그러면 벌 받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약직 전환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난 사건 때문에 어떠한 직원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 부산 비엔날레 출품작 후보 리스트 좀 빨리 제출해 주죠. 네. 아, 오정수 씨? 그 김경주 씨 작품 말이야. 테일러 씨가 스위스 별장으로 보내달라는데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스위스 배송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급한 건가요? 아니요. 확인하고 알려줘요. 네. 신인 작가 발굴 리스트 작성 끝났어요?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요새 불경기라 다들 난린데 팀장님 덕분에... 고용이 불안하면 능률이 떨어지니까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 아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자, 이상 회의 끝. 아우, 튕기는 것도 죽인다. 정말 개인 아니겠죠? 왜? 탐나? 네, 딱 내 스타일인데. 안 그래, 오정수?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관장 체면을 이렇게 묵사발라해도 되는 거야? 회장님한테 결제 받은 내용입니다. 자네 원래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이었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거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관장님, 요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신성한 직장에서 여직원 구두나 벗기는 건 이성적인가? 자네야말로 뭔가에 홀렸어. 이런다고 우리 관계 안 달라집니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 떠난 거. 자네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지. 식사 괜찮았어요? 네. 정수 씨가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팀장님한테 고마워요. 뭐가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몇 푼만 깎여도 계획이 뒤죽박죽되거든요. 전혀 거절 안 한 거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 내가 정수 씨한테 그렇게 매력이 없나?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내에서 연애 부담스럽다고요. 그건 질리도록 들었고, 다른 이유는? 죄송하지만 팀장님은 좀 오만하다고 해야 하나? 매사에 늘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건 자신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어 오버해서 그래요. 그리고 직속 상관인 팀장님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 왠지 부당한 거래 같은 피의식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 피해의식은 버리는 게 낫겠는데? 이것 봐요. 항상 일방적이잖아요. 사람 놀리는 것 같고. 결코 아닙니다. 누굴 놀린 만큼 잘나지도 않았고 알고 보면 하자 많은 사람입니다. 뭐예요?
빨리 안 받고? 국제 전화 같은데. 여보세요?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유학 간 그 남자? 쟁만 베테랑이 왜 그래 진짜? 바쁜 거 안 보이나? 공대 깔고 앉아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화질 아이가? 아이고 시끄럽다 손님 있는데 참말로 들어봐서 뭔 살겠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짜서 한 번 네 취직 자리 하나 해줄까? 돈 많이 줘? 돈? 진짜 못됐다 너 돈 몇 푼 가지고 나한테 언니 노릇해? 억울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갚아 저기 약 처먹었나?